자, 우리가 이제 주택거래세 민법의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마지막 시간이죠. 심화 이론 강의이기도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한번 듣고 모든 걸 이해하고 기억하시는 분은 천재시겠죠.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왔으니 90%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항상 모든 교재는 여러분들이 3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기본 이론 강의, 심화 이론 강의, 이 이론 강의도 3번 이상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도 3번 이상 공부하시고 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본서 강의는 3번 이상 반복하시 문제, 교재도 3번 이상 반복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 문제집을 통해서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90%가 아니라 99.9%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는데 한번한 곳으로 모든 것이 기억이 되고 이해되시는 분들은 천재신 거고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테니까 최대한 반복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592페이지입니다. 도급입니다. 자, 의의는 뭔가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도급이라고 해요. 자, 도급 계약도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도급의 효력이죠. 1번, 도급인의 의무. 자, 보수를 지급해야 되겠죠. 자, 언제 지급합니까? 일을 완성을 하면요. 그래서 만약에 완성된 물건을 인도받기로 하는 거라면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동시 이행 관계고, 또 만약에 인도해 줄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보수를 지급해야 되겠죠.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저당권 할때 했죠. 자, 기억나시나요? 도급인이 동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도급 목적물인 그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주의하실 것, 이것은 뭐가 아닙니까? 형성권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순간 수급인에게 저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의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을 수급인이 취득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죠. 수급인의 의무입니다.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요. 또 물건에 따라서는 완성된 물건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다. 뭐 특별한 건 없죠. 그중에 3번에 가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죠.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다른 점을 좀 기억해 두시는데 담보 책임의 내용에서 하자 보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 종류물인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매매에는 보수 청구권, 수리해달라는 청구권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은 없어요. 다만, 도급인의 담보 책임에서 뭐가 있는 거죠? 하자 보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매도인에게는 없고, 도급, 수급인에게 수급인, 도급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2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뭐할 수도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급인의 담보 책임에서 첫 번째 얘기할 건 뭐예요? 보수 청구권이, 수선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인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데, 1.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2. 면책, 면제 특약도 가능하고 유효하지만, 수급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면제특약, 면책특약이 가능하고 유효해요. 그렇지만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항은 면치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존속기간, 제척기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원칙입니다.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에 인도를 요하지 않으면 그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인 거죠. 그래서 도급인의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은 원칙이 몇 년입니까? 1년인 거죠. 다만 특칙에서 예외가 있는데 우측 맨 위에 보시면 토지, 건물 등의 하자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의 하자의 경우에는 인도 후 5년간, 또 견고한 건물 등의 하자는 몇 년이죠? 10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특칙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도급인의 담보층의 원칙적 제척기간이 1년인데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를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도급의 종료가 나오죠.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중간에라도 해지할 수가 있고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도급에 대해 특별히 뭐 우리가 따로 공부할 것은 많지 않음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5번 보시면 수급인의 공사 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 대금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 있다. X. 왜요? 현저히 초과했기 때문이죠. 조금 초과한 게 아니라 현저히 초과된 경우에는 동시이행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59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나요? 위임이 나오죠. 일단 위임의 개념은 뭐냐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라는 것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참 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가장 쉬운 예는 이거예요. 엄마가 저녁밥을 준비하는데 두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 요 앞에 슈퍼 가서 두부 한번 사와라. 그랬다면 그게 뭐예요? 위임인 거죠. 자, 법적 성질이 무상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그 아들이 두부 한번 사왔다 그래서 엄마가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물론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수 있는 거죠. 이 아들내미가 TV 봐야 된다, 안 간다고 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실임든 너 가져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뭐를 유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임계약 원칙으로는 뭐죠? 무상이지만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위임의 효력입니다. 수임인의 의무에서 위임 사물을 처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맨 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고요. 또 법인권의 제한해 가지고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제3자로 하여금 자기 일을 처리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엄마가 아들한테 두부 사라고 시켰더니 지가 가기 싫다 동생을 대신 보낼 수 있느냐? 없다. 위임이 엄마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위임 사무 처리에 부수하는 의무에서 1번, 수임인에게 보고해줄 의무가 있고요. 2번, 취득한 물건을 인도해주고 권리를 이전해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이놈이 두부 사라고 돈을 줬더니 그것을 두부 사온 것이 아니라 가서 오락을 했다면 그때는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수임인의 권리입니다. 1번,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아들한테 두부 사오라고 시켰으면 두부값은 먼저 줘야죠. 그래서 사무처리 비용은 선불입니다. 그 대신 만약에 대가를 너 두부 한번 사오면 500원 줄게라고 했다면 그 500원은 후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임 사무를 처리한 비용은 선불, 그다음에 보수는 뭐죠? 후불입니다. 보수는 후불. 그래서 그거 좀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2번 비용 성급 청구권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비용 상환에 관한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 쭉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위임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이 있는데, 위임 계약은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위임인도 위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수임인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밑에 네 번째 줄 2번입니다. 자,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도 위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손해를 배상해 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고 특히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뭘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위임 종료 시 특징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죠.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네요. 5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제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X죠. 그러니까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5번이 X가 되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부당이득이죠. 자, 부당이득의 의미 뭔가요? 원인 없이 이익을 얻게 되면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법적 성질은 이건 뭐죠? 사건이죠. 일단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에서 1번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다시 말하면 원인 없이 이득이 생길 것이에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러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이익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인 거죠. 3번 그 이익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저에게 부당이득 반응을 청구할 일은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수익으로 제가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입어야 되고요. 4번 수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부당이득의 효과입니다. 일단 부당이득의 반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어요. 3번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채권도 청구권도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채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반환 방법에서 가액을 반환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수익자의 반환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수익을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악의 수익자는 전부를 반환하고 플러스 손해가 있다면 무엇도 해줘야 됩니까?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기억나시죠? 그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항상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부당이득은 어느 범위 내에서 반환하느냐?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 악이면 전부. 거기다가 상대방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도 배상해 줘야 되고요. 제한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되는 거죠. 자, 특수한 부당이득이 나오는데 1번 변제기 전에 변제, 미리 갚은 거죠.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번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했어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채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했는데 악의가 아니라 몰랐다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몰랐다 하더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자 착오로 변제했다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기시면 우측에 보시면 불법 원인이죠. 자, 이게 뭔가요? 만약에 그 이익의 원인이 불법한 원인으로 준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불법은 뭐죠? 반사회적이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반사회적 법률에서 급여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했네요. 자,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3번 보시면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약상 급부가 정상적인데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3자의 이익이 됐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불법행위죠. 자, 불법행위 개념은 뭔가요? 750조가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죠.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우측에 보신 입증 책임인데 자 우리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첨의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었죠. 그렇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책임능력입니다. 일단 책임능력이라는 것은 1번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죠. 그래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것을 우리가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책임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의사 무능력자와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책임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에 대해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법성, 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위법성이 뭐냐 해서 법체계 전체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거든요. 부정적인 가치 판단, 추상적이죠? 다른 말로 하면 비난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가 결국 뭐예요? 비난할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넘겨보시면 물론 그 비난할 정도인지 아닌지 여부는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때에 따라 다른 개념이고요. 다만 그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긴급 비난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에서 1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사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의사무능력자 내지 책임무능력자에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미성년자면 친권자겠죠.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감독자 그러한 의무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2번 사용자 책임이죠. 자,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뭐죠? 사용자 책임인 거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무과실 책임인 거죠. 다만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이 책임을 지는데 사용자가 뭘 입증했다면요. 사무감독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실 또는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원이 잘못하면 피용자죠.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사용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일단은 책임을 져요. 다만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거나 아니면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소유자 책임이죠. 일단 공작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은 1차적으로 점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공작물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점유자에게. 다만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이때는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4번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죠. 뭐 개가 사람을 문 경우죠. 자, 동물에게 손을 입었다면 누구에게? 점유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다만 점유자는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 태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되는 거죠. 자,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에서 넘겨 맨 밑에 보시면 연대에서 책임진다. 아, 부진경 연대 채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 여러 명의 불법행위자 중 아무에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 있죠.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풀어보죠. 갑회사의 근무한 을은 갑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병과 공동으로 정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정에게 1억 원의 손을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병과 을은 공동 불법행위자고 부직년 연대채무니까 정은 아무한테나 전액을 다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5천만 원 청구할 수도 있고 누구의 정의 선택에 따른 거죠. 따라서 1, 2, 3, 4번은 다 맞는 거죠. 근데 5번을 보시면 정이 병에게 손해배상 채무 중 5천만을 면제 준 경우 정은 을에게 5천만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진년 연대채무이기 때문에 5천만을 면제 주더라도 정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이죠. 자, 불법행위 효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배상이 원칙인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놈이 나를 두 대 때렸다 그래서 내가 두 대 때릴 수는 없고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일시불로 받기가 어렵다면 정기금 한 달에 얼마씩 1년 얼마씩 정기금 배상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손해배상의 청구권자는 피해자죠. 물론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요. 2번 손해배상 청구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할 수가 있는데 2번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고의의 불법행위라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깔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놈한테 5천만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5천만원씩 너를 접했게.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채권을 뭐 할 수 없습니까? 깔 수는 없다. 상계할 수 없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적정한가요? 그 다음에 3번 대위권자가 대위할 수가 있고요. 4번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공동 불법행위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디귿이 옳고 기역, 니은이 틀리거든요. 기역,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행위 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된다. X죠. 행위를 공동을 한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끼리 예를 들어서 갑 을이 운전하는 자동차끼리 충돌해서 동승자인 병이 다쳤어요. 갑의 과실이 60%, 을의 과실이 40%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은 갑과 을의 행동으로 병이 손을 입었죠. 그럼 갑과 을이 뭐예요? 공동 불법행위자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인식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니은 기억은 X죠. 2번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에 대한 상계는 상계할 수 없죠.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에게
공동 면책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X입니다. 효력이 상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상기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공동 면책 효력이 없다. 책임이 안 돼서는 면책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D번 X네요. 옳은 것은 D것입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택관리사 민법 기본서 강의 마치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